테이크오프, 로깅, 바텀 턴 앤 카비, 그리고 다시 코어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패들링, 패들링 훈련은 상체를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패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상체를 보드 위에서 드는 자세를 연습을 합니다. 요가에서 코브라 자세가 상체를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팔의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푸시업, 그 다음에 팔의 반작용을 키우는 반작용 운동, 그리고 실제 테이크오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니다. 우선 푸시업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풀로 하면 손목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반 정도만 하고 플랭크 자세로 똑같이 살림이 어느 정도 있어야 테이크 오프를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 동작은 팔에 반작용을 주는 건데 테이크오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팔이 용수철처럼 몸을 튕겨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팔의 반작용에 힘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팔을 교차해서 그냥 놓으면 넘어지는데 밀면서 올리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앞발 올리고 빼고 밀고 하나 둘 셋
많이 좋아졌는데. 대박. 대박. 대박.